남자 키가 몇이에요? 키가요? 178? 좀 호리호리한 그런 그거예요? 그냥 운동 안 제가 해? 운동? 운동은 하죠. 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막 살쪘다 막 이런 체구가 아니고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옷 입고 그냥 봤을 땐 그냥 오히려 그냥 호리호리 꽌데 운동은 하는 것 같거든? 네. 몸이 좋아? 아, 대답을 하셔. 아줌마비야, 근데 사람 나쁘지 않아. 네. 괜찮아. 괜찮은데 본인이 참을 일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든. 아, 제가요? 마음적으로 누가 더 많다, 적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웃기기는 한데 네. 지금 봤었을 때는 본인이 조금 더 마음이 가 있는 게더 많았다. 얘기가 아, 나와. 네. 본인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난 마음대로 얘기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어찌 보면 나만의 콩깍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거 연애하는 거랑 결혼이 다르잖아. 네. 근데 거기 지금 부모님 같이 계세요? 그 집에? 그러지는 않아요, 자취. 딱, 아니, 부모님들끼리. 아. 거기 그쪽에 네. 부모님들끼리 같이 계시는데 왜 얘기하냐면 이 남자가 조금 외모도 그렇지 않고 본인한테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조금 그 집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조금 있어요. 네. 안 그래? 나는 이상하게 둘의 궁합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있어요. 네. 결혼으로 이걸 끌고 갔었을 때 본인이 더 참고 속상할 일이 많고 그리고 그 집이 양가랜다. 그집 부모님 계시는데 이 남자가 떨어져 있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마마보이 소리가 나오거든. 아니야? 맞는 것 같기는 같은 했는데. 건 없어.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죠? 살짝 있는 것 김이 같긴 해. 좀 스멜을 맡았어.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난 그게 걸려. 아, 그래요? 걸리는 근데 정도예요? 본인은 그냥 지금 뭐 그냥 동네 그냥 궁합 봐서 연애하면 뭐 남자친구 괜찮 이게 아니고 본인 결혼을 하고 싶은 네. 거잖아. 힘들 텐데. 힘들 정도예요? 어머. 그래서 궁합이 무서운 거야. 아, 바람기는 없어요. 그 남자 자체가 인기가 많아. 어? 안 그래? 조금. 근데 미안한데 지 그거에 비해서 그래 그 사람도 뭐 인물 뭐 직업 나 괜찮은데 자기도 좀 왕자병도 좀 있어. 끼가 많아. 근데 막 요령을 부리고 사람을 배신하고 이런 그런 머리까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사귀는 거랑 별개로 약간 많은 이들의 호감을 받는 걸 조금 즐긴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조금 철이 없다. 아, 네. 애기 같아. 네. 본인보다도 잘 삐지고 본인은 오히려 그냥 차라리 싸울 거면 그냥 꺼내놓고 한번 확 지랄해놓고 그냥 네. 빨리 까먹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에. 가고 그냥 접고 됐고 그러고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남자는 끝났고 말 꺼내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하여튼 속 터져.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속 터지고 본인이 속내를 다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 네. 그지? 예. 저 새끼가 뭔 놈의 생각머리를 하는 건지 풀고 나서도 이렇게 약간 뭔가 좀 이성적으로는 알겠다고 하고 진화는 갖고 뭐 괜찮아 어쩌요 뭐 했는데도 이 뭔가 계속 한23% 정도 남아있어요. 찜찜한 네. 한23% 찜찜한 그거가 안 없어지고 삐지는 것도 더럽게 잘 삐지는구나 소리가 나. 아, 네. 왜 셀프로 자꾸 어시다발이하고 수발 들려고 자꾸 그래 자손나비야. 본인이 또 그렇게 그 사람보다 빠질 건또 뭐가 있는데. 안 그래요? 모르겠어. 자존감 좀 생겨. 모르겠어요. 왜또이 사람 정도로 되는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서? 다른 것보다? 네. 미안한데, 본인이 그 별로 역사상에 남자복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 어머. 이름 있게 크게 그니까 그냥 뭐몇달뭐 이런 거다 빼고 그니까 인상적으로 하여튼 내가 카운트 할수 있었던 인연이 많지 않아. 한줄 지나갔었을까? 언니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됐던 그 연애에서 상처가 너무 많았어. 그 이후로는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만나고 싶고 사람으로 있는다고 애도 많이 쓰고 다니고 속에도 많이 쑤시고 학원은 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만나니까 어때?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봤을 때 외모도 뭐 몸짱인지까진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제법 그래도 괜찮고 여러 가지를 둘러봤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괜찮아 보이고 딱 그거야.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것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본인이 되게 많단 말이지. 네. 아, 대답을 크게 하세요. 거기서 고개만 끄덕거리면 여기 안 나와요. 아, 맞다. 근데 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건데 질질 끌려다니지 마. 그 사람 마마 보이요. 연애랑 결혼은 달러. 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아까 전에도 그러더니 저 계속 다 헤어지라고 한 사람 아니에요? 저 진짜 나혼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근데 인간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뭐내 일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맞아요. 하물며 남녀간에 특히나 이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무슨 컴퓨터 전원 껐다키는 것처럼 안 되겠어? 되지요. 본인도 정도 많아. 그리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 아, 이 사람이 내 종착지는 아니겠거니 결혼하면 아 내가 힘든 일이 많겠구나 이거는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 그 네. 집에 끌려 들어가면 힘들 일이 많아요. 많아요. 뭐그 집에서는 왕자님이겠지. 그런데 맞아요. 아들 하나 있거든요. 왕자래. 네. 왕자. 아들 하나. 그 집에서는 왕자래. 백마탄 왕자인데 본인한테는 백마탄 왕자가 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진짜 결혼을 할까 하다가 잠깐 쉬는 상태인데. 고민이 많으시네요. 한번 이별 위기가 없었어. 있었죠. 그래서 결혼 잠깐 준비하다가. 본인들이 잠깐 찢어지거나 뭐 아니면 뭐 시간을 갔든지 뭐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를 조금 겪었다고 보거든. 네. 그러고 나니까 본인도 생각이 많고 그런 건데, 사람이 과감하게 정리할 땐 정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 역시도 섣불리 그 생각을 한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섣부른 결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얘기가 나오네. 네. 너무 아쉬우세요? 아쉽죠. 속상해, 나도. 다시 연애 언제 시작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잠깐이라도 좀 혼자 있어보면 안 될까?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본인 몸도 지금 겉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는데, 가져요. 네. 몸도 많이 지치고, 정 같지 않고, 내년 수에는 본인이 그래서 내 건강운도 조금 내려가는 해거든. 딸은 어떤 거 같아? 이 약간 그 생리통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요? 지나가거나 이러는 거가 특히 이런 여성기능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경 많이 쓰셔야지 되고 내년엔 내가 몸수가 조금 내려앉고 건강운이 좋은 그러니까 수술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겁먹지 말고 네. 근데 다른 때보다 내가 병치레도 조금 많으라 그랬고 그래서 조금 대병원 소병원 왕래를 하고 조금 그러라는 지금 온기거든. 내년에. 근데 일 그런 것도 약간 그런 쪽이에요? 이런 의료계 쪽이나 뭐 그런 거예요, 네. 본인이? 네. 본인 몸도 몸인데 이 병원 그런 게 미치네. 하여튼 뭐 그런 거 관련된 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인 근무를 떠나서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몸이 편치를 못하고 내가 잔병치레도 많고 특히나 그런 쪽으로는 좋지 못해서 조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할 일도 있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른 거는 뭐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 지금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본인도 지금 크게 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뭐 이게 될까요 말까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지금 하시는 대로 해도 괜찮고 본인이 또 지금 자리까지 오기 동안 열심히 노력도 많이 하신 거잖아. 그거는 괜찮으시고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 남자 그거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 얼마든지 이 사람 아니어도 충분히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가 기준이 애매한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건데 이 사람보단 조금 더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아직 그래도 있으니 섣부른 맘 먹고 결혼하시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잠깐 좀 혼자 있어 보세요, 좀. 이럴 때일수록.
지금 왜 그러냐면 내년 중반기 내년 강의 실력 되기 전까지 또 어떤 인연을 또 짓는다라고 해도 본인이 그 역시도 잠시 잠깐이고 그 이별을 겪고 나서 내가 누굴 만나면 자꾸 사람이 비교하게 돼 있거든. 아, 예. 그쵸. 예. 그래서 어차피 내가 그런 큰 기인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아닐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럴 때안 그래도 건강운도 내려간다 하니 이럴 때 조금 힐링도 하고 일해놓을 거 해놓고 내 시간도 좀 가져도 보고 응? 뭐 놀아도 보고 응? 차라리 그러면서 보냈으면 좋겠어. 아, 네. 이거를 억지로 계속 가는 게 그냥 본인 자존심만 상하고 그냥 속 아플 일만 더 많을 것 같아. 이 사랑대방이 그런 유형이면 이게 뭐라고 불만이라 얘기하기도 못하고 괜히 얘기하면 내가 속 좁은 사람처럼 될것 같고 네. 그렇다고 지나가자니 내 속은 천불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아.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답답하다. 잘 생각하시고 정리하실 것 같으면 잠깐이라도 혼자 있어 보시고 내년 그 하반기에 가을 시력 들어서야지 다른 어떤 인연을 만난다 소리가 나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 내년, 와. 혼자 있어 본게 진짜. 혼자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서. 아, 네. 본인도 약간 밝혀서는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은근히 남미세야. 결과적으로 보면 네. 혼자 좀 있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당신도 더 눈이 깨이고 볼 일이 있을 것이다. 알겠죠?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유 세상에 반이 남잔데 뭐가 걱정이요? 그 사람 제 지나가는 거죠.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남자가 그래도 아니잖아요. 본인 짝도 있으니까 결혼 못하는 팔자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